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는 법회에 실제 오신 게 처음이신 분, 서너 번 들어봐 주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대원종사는 대부분 처음 오시겠네요. 네네. 부산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 내가 제일 먼곳 같다. 서너 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제일 먼 곳인 것 같다. 충청도. 경기도. 경기도보다 먼 데는 없겠는데? 어디 있어요? 화정, 고향, 화성시. 이렇게 일단 해보고, 되면 가고, 안 되면 말하지 않은 마음으로, 문자를 아마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니까 좋은 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좀 약간 오붓한 느낌도 들고 좋네요. 제가 아마 금년사 있을 때 이제 와주어록을 몇번 강의를 하다가 그 뒷부분 조금씩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며 깨끗함과 더러움 어느 쪽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불교는 되게 심플해요. 불이법이라고 해서 둘이 아니다 하는 너무나도 그 심플한 그 가르침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맨날 같은 얘기를 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냥 분별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별의 이 세상 공부라면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게 사실 지겨울 법도 하고 또다 아는 거를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분별의 세계는 아는 공부다 보니까 아는 거는 또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공부해서 확실히 내가 이해했다 머리로 이해했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세관법, 무분별법의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왜냐면 진실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요. 하나의 진실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이 하나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직진심의 법문입니다. 근데 하나를 가르쳐 보이는데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들어도 모르니까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데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이 노파선이라고도 그러는데 제가 이 노파심이 심해서 이 알아들을까? 혹은 또 제대로 몰라야 되는데 어설프게 또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 경전, 저 경전, 뭐, 이렇게, 들먹이면서, 계속 같은 얘기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꾸준히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불만이 없으시죠. 그 이유가, 이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요. 딴 공부는, 뭐하러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뭐 유튜브에 보니까 한 500편이 올라갔다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뭐하러 그렇게 많이 맨날 올리겠어요. 모르는 공부고 우리를 막히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맨날 공부해봐야 이 불이법, 불이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선악을 나눠놓고 선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내가 더 많이 쌓아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이 말을 들으면 언뜻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은 당연히 취해야지. 그 선은 더 많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선을 닦아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선이야라고 할수 있는 게 실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들에게 베푸는 건 선이다.
옆집 사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선이다. 그 사람이 못 사니까. 그럼 무한정 베풀기만 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선이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도움 될 만큼 도와주면은 그게 도움 될수 있겠으나,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 독립심을 좀 빼앗게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요즘에도 보면 무슨 사회봉사 단체나 무슨 뭐 국제구호 단체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하던 게 들켰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욕을 하고 다 믿을 게 없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돈이 저렇게 쓰였단 말이야 하고 우리도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나는 좋은 마음을 내서 했는데 그게 반드시 좋게 안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는 선악이라는 게 없죠. 없죠. 내가 이거는 선이고 저거는 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선악이 차별되게 나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옳은 건 옳다고 해야죠. 맞는데,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옳다고 해도 내가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이걸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게 전적으로 옳은데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악이라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있으니까 그 생각을 고집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에 고집해서 선을 많이 실천한다고 본인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취할 것도 없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은 철저하게 밀어붙이고 틀린 것은 안 해야 된다. 그 생각에 딱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단 말이죠. 그 옳고 그름이 뚜렷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가기가 좀 겁나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왜? 너무 단죄하니까. 이건 옳고 저건 그를러하는, 틀렸어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딱 쥐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사람은 나를 욕하겠구나. 저걸 보고 저렇게 욕하는 거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를 때 나를 욕하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옳은 것을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고 틀린 건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잘못 가는 걸 보면은 내가 아무리 그 나에게 좀안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서 딱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나같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같이 할말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말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 거 아니냐? 왜?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잘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생각과는 다르게 그 사람 주변에 가기가 싫어져요.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은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사는 삶이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의 인생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옳은 게 명백하게 있고 틀린 게 명백하게 있으면이야, 옳은 거는 명백하게 지키고 그른 거는 명백하게 안 지키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이게 법문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3달, 6달, 1년, 뭐 2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컴퓨터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 그 한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안에 쥐고 있는 견해가 있을 때, 쥐고 있는 견해가 있을 때, 이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탐진치 삼독의 업장인 거죠, 업장. 그게 바로 업장이죠. 내 안에 쥐고 있는 게 있으면, 막 취하려고 하는 게 있고, 옳고 그르다라는 거에 대한 취착심, 집착심, 이게 딱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불교를 딱 쥐는 거?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쥐는 거? 그게 아니고, 진리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쥐는 공부가 아닙니다. 신기하게 이 불교 공부는 불교를 쥐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이제 스님 법문 듣기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친구들, 형제들, 가족들 나보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맨날 법만 듣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세뇌시켜가지고 딱 꼬아가지고 세뇌시켜서 여기에 딱 묶어둘 마음이 전혀 없는 공부거든요. 이 불편인 가르침이. 제가 여러분을 막 구속시키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절만 다녀야 된다. 내 설법만 드려야 된다. 뭐 이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묶어둘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그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이 종교만 믿어. 이것만이 진짜야. 이렇게 쥐어주는 게 있지 않은 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쉽게 말해 사이비 종교에 세뇌되듯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돼서 빠질 우려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그런데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 꾀해서 딱 빠지게 하는 그러려면 어떤 특정한 견해를 하나 딱 쥔 다음에 이걸 주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저분이 아무리 날 꼬셔도 난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게 진짜 있어서 내 의지대로 안 빠질 수 있어. 이게 되면 괜찮은데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사실은 나라는 게 없어요. 사이비에 빠지려는 마음 먹고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사이비는 절대 안 빠진다 했는데 나중에 빠지고 보니까 그게 사이비인 거지. 왜 그러냐면요. 진짜 내가 아무리 결심을 단단하게 해도 내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돼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뭐에 만나면 그걸 그냥 하게 돼요. 조건이 만나면 그냥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디에도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공부죠. 그래서 벗어남의 자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다, 악이다라는 틀이 머릿속에 있어서 나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해.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해. 나는 이건 악이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에 과도하게 취해 있을 경우에 그게 아무리 진짜 선인 것 같고 진짜 악인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살생은 할수 없어. 이건 진짜 진리 같잖아요. 죽어도 살생은 할수 없어가 진짜 진리 같잖아요. 그건 전쟁이 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 다 죽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무조건 절대 선, 절대 악으로 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가둘 수 있느냐. 정해진 선, 악 이런 게 없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에 갇히고 악에 갇혀요. 그래서 선은 취하려 하고 악은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이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 안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은 실천해야 하고 악은 버려야 해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다고 선악을 선을 닫고 악을 취하지 않고 이런 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 그러죠. 다 하게 됩니다. 선을 열심히 갈고 닦아요. 선을 실천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선을 실천하는데 왜 너희들은 실천 안 하느냐 하고 괜히 자기가 우월감 같은 거 이런 거가 있지 않게 되죠. 또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대놓고 막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과도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쳐다만 봐도 죽을 것처럼 밉다. 바들바들 떨리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난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증오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증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증오하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잖아요. 그 증오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나를 공격해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나를 증오한 것과 똑같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바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사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깨끗함과 더러움 어느 쪽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아, 이건 청정한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건 의지할 만해. 저건 더러운 거야. 안 좋은 거야.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놓고, 어떤 거는 의지하고 어떤 거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되면 의지하는 쪽을 취하려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의지하지 않는 거는 거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롭죠. 죄의 자성이 공함을 깨 죄의 자성인 공함을 깨달으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게 정말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뺨을 때렸다. 내가 내 뺨을 이렇게 세게 때렸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하도 졸리니까 안 자려고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았었는데 뒤에 친구들이 맨날 짝짝 소리 나면 맨날 저를 쳐다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뒤에서 되게 기가 막히게 웃긴가 봐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잠이 안 깨니까 막 있느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때려도 안 깨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졸면 서로 때려주게 하자고. 그럼 이렇게 졸다 말고 옆에서 막 때리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때린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이게 죄가 되겠느냐? 똑같이 때린 거하고 똑같이 맞은 건데 옆에 친구가 때려주고 맞은 건데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인연에 따라 또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똑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선이고 어떻게 보면 악일 수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법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저렇게 마음 공부하고 참 뭔가 자신을 찾으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래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시선으로 보면, 야, 불교라는 그 사탄 마귀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측은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를 그렇게 봐주신 고마운 분이 계셨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 죄다, 복이다 하는 것들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하다, 공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부는 인간부대로 있지만, 죄라는 게 성품이 있는 게 아니어서 자기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했었을 때그 죄의식에 내가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과도하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막내 인생을 망치고 난 한번 버린 몸이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죄의 자성의 공함을 깨달으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도 죄가 없습니다. 그 성품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인 전쟁 영웅이 딴 나라에서는 엄청난 나쁜 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라만상의 한법에서 나온 것이다. 삼계가 이 세상에 통틀어 이 세상에 온 천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일 뿐이에요.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죄도 만들고 복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복 지었다 생각하는데 본인은 죄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비참하다, 괴롭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조건인데,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힘든 괴로운 곳이다. 뭐, 정치인도 마음에 안 들고, 연예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뭐, 모든 게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나라를 내가 살 수가 없다. 실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교육제도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다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내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민 가시겠다고 준비하는 분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런 곳에 살 수가 없다. 정말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진짜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너무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나라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안 살고 이런 곳에 살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정말 너무 큰 복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고 일 때문에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뭐 온갖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타개하고 싶어서 이 국면을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날 같으면 불교? 종교? 종교는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하나 잡아보자. 해서 어떻게 하다가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듣게 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너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이 법문 안 찾아 듣습니다. 근데 그래 너무 괴로워서 법문을 듣다가 정말 이게 놀라운 시대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절에서 수련대회 한다 이러면요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다 함께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금강경 칠독하고 다 함께 모여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염불하고 좌선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스님들 법문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셔요.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그런 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일이 어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별이라는 이 땅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전혀 이러지 않았거든. 2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쉽게 쉽게 어찌 보면 깨어난다는 표현 내지는 괴로움에서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을 스스로 깨닫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건들 좀 거창하게 말하면 뭐 견성의 체험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 불교 한 번도 공부 안 해본 사람. 단지 조건 하나, 괴로웠다라는 조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서 그 사람을 맨날 욕하던 사람이, 뭐 심지어는 야, 너 같은 사람은 뭐 성격이 더러워서 완전 성격 파탄자 같아. 정도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조차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에 걸렸던 사람,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전혀 제대로 된 아빠라고 제대로 된 엄마라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랬던 사람조차. 한마음 돌이켜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 괴로움에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서는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지?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 이 놀라운 시대에는 그게 가능한데, 옛날에 그 스님들이 했던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모두가 함께 공부하면 그것도 이제 마음이 서로 공명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공명하는 파장들은 서로가 이렇게 무슨 파장이라더라? 같이 더 커지고 공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어떤 실험에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한 700명, 800명이 모여서 동시에 명상을 했더니 그 시간에 그 지역 전체에 뭐 교통사고나 범죄 같은 게확 줄어들었다. 라든지 그러면서 뭘 계산 통계를 냈더라고요. 몇 명의 인원이 모이면 전체 도시를 바꿀 수 있고 또몇명 정도가 바뀌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더라. 이제 쉽게 말해 이런 연구를,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고 틀리고 뭐 이게 망상이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지금의 시대는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그야말로 이 부처님 가르침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 또이 진실, 진리, 이 마음 공부가 아주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전통적인, 뭐, 곳보다, 오히려 비정통이었던, 오히려 전혀 불교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던, 심지어는 타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깨어남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괴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정신적인 괴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에너지만 탁 돌려버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에너지로만 돌릴 수 있으면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본래 내가, 거창하게 말한다면, 본래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이미
완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단 한 사람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너와 내가 정말 똑같더라, 둘이 아니더라. 내가 구제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설법할 필요가 있겠나? 설법하지 말고 그냥 열반에 들까? 그게 이해가 가죠. 다 깨달아 있는데, 다만 스스로 그냥 허망한 착각으로, 저걸 진짜인 줄 알고 착각으로 빠져있을 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화 보면서 그 영화가 진짜인 줄 알고, 막 혼자서 막 울고 웃고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영화가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여운에 빠져가지고, 그 영화에 막 그냥 몰입해 있어요. 그때는 본인이 막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막 괴로워하겠지만, 그 영화 끝나고 나면, 이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거든요. 꿈에서 깨고 나면. 사실은, 그래서 번뇌직 벌이라는 게 괴로워하고 있더라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괴로운 이대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건 문제야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내 스스로 거기에 빠지니까, 자승자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이법을 실천하려면, 불이법, 말 그대로 불이법 있잖아요. 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좋아요. 모든 문제가 다 좋아요. 어떤 문제라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온 거잖아요. 그죠? 다들.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뭐 어떤 문제도 좋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왔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님이, 아, 들어보니까 내가 대충 알겠다. 아, 이스님 말, 내가, 오케이. 딱 보니까 정리가 되네. 결론은, 이스님 말의 법문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오케이. 내가 뭔 말인지 알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이제 머릿속을. 받아들임을 정리해버려요. 그건 완전 착각한 거예요. 전혀 받아들임과는 상관없는 공부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법문 한 6개월, 1년 들었고, 받아들임 다안 돼요. 그리고 실천해보니까 도움도 많이 됐대요. 근데 와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받아들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도구를 통해, 받아들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법문 들으니까 받아들임 된대.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는 수행을 통해서, 받아들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문제가 오면 막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이런 거 물어봐요. 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없어요. 왜 목적이 없느냐? 받아들이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막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이, 이걸 해결하려면 내 받아들여야 돼. 이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치워야 되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 문제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와 완전히 그냥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어지 포기돼버리는 거예요. 나 문제 해결 안 하겠다. 문제와 함께 살겠다. 왜? 문제가 진실이니까. 촉목 버리고 입처개진이고 수처작조예요. 나에게 찾아온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이라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삶이 그대로 진실이거든요. 삶이 그대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으로 이건 문제야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받아들임을 통해 이걸 효과적으로 밀쳐내야지. 받아들임을 통해 효과적으로 버려야지. 그런 받아들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이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전부 다 똑같이. 그러니까 받아들임을 수행하고 있던 거예요. 받아들임은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고 있는 걸 냅두는 거예요, 그냥. 허용되고 있는 것을. 그냥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서 나는 정상이 돼야 되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정상이 돼야 된다는 그 생각만 없으면 정상인데,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면, 불이법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런데, 불이법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해결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취해서 받아들임을 통해 내 우울증이 해소되겠지. 받아들이고 나면 우울증이 없어지겠지.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병도 없어지겠지. 아, 윗집에서 뛰는 게 받아들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겠지. 뛰어도 괜찮아지는 상태로 바뀌겠지. 그거는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 건강해진 상태, 좋아진 상태, 상황 휘둘리지 않는 상태로 바뀐 존재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고 저긴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나는 갈 거야. 그 가기 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법이거든요. 둘로 나누고 아무리 받아들임을 실천한들 그건 받아들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모든 수행, 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게 할 필요 진짜 없어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거 받아들임 아니다. 그런 받아들임 하지 마라. 그거는 받아들임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심만 더 가중시키는 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정작 왼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과 똑같다. 분별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받아들임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된 받아들임은. 그러니까 받아들임은 하는 게 아니다. 유의 조작으로 해서 내가 받아들임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던 노력을 포기하고 지금 마치 그것 같아요. 진달래가 나는 장미꽃처럼 되고 싶어. 내가 장미꽃이 되기 전에는 나는 참을 수 없어. 오케이, 받아들이라고? 알았어. 내가 받아들이면 난 장미꽃이 되겠지. 죽을 때까지 진달래가 장미가 되려고 막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해보세요. 장미가 안 돼요. 장미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이대로 진달래 이대로 아름다워요. 진달래 이대로.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진달래일 뿐이에요. 하나는 그 하나를 알지 못해요. 하나일 때 눈은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우울증이 우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점점 더 둘로 나누게 만들어요. 얘와 나를 둘로 자꾸 쪼개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로 훅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땐 아픔이 되고 우울할 땐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완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우울이 내가 우울을 없애야지 할 때는 내가 우울과 싸워 이겨야 돼요. 둘로 나누는데 근데 그 우울도 나고 이것도 나거든요. 내가 나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진만 빠져요. 쓸데없는 노력을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거니까 허상에 우울을 만들어 놓고 허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들어 놓고 둘이 싸움을 붙여놨으니까 얘도 힘들고 둘 다 나니까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싸울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투쟁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공부라니까요.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니까 답이고 질문이고 답이고 내가 바로 그것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우울이 우울을 알 수 있어요? 우울은 우울을 몰라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우울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찾아와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 괴로운 마음 없애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 마음을 비로소 가져와 봐라 하니까 그 찾아보려고 그 괴로운 마음이 어딨나 하고
찾아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찾아보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분명히 괴로웠는데 찾으니까, 보니까, 지관, 멈추고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멈추고 볼 때 내가 저것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건 진짜 윗바사나가 아니다. 진정으로 보게 될 때 통으로 하나로 보게 돼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 그냥 그것과 하나 되는 봄. 그때는 그 괴로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애줬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사용하고 수행을 사용하고 받아들임을 사용하고 마음 공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세하게 내가 못 보고 있는 그게 바로 분별인데 그게 바로 취사간택이고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을 자꾸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더 키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나는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얘가 이 우울함을 좀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때로는 좋아지던데요. 때로는 좋아지죠. 약간은. 근데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이겼다 졌다 하죠. 계속. 근원에 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회광반조라 그래요. 계속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싸우던 상황을 마주하고 살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를 불의법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중도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진짜 불의법이 아니고 중도가 아니고 받아들임이 아니었구나. 문득 알아채고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이 자리로. 여기 문제 있으면 문제 그것과 그것으로. 우울함이 있으면 그 우울함 그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문제와 완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요. 하루 이틀. 그러다가 한 3, 4일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와서 따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은 내가 해보지 뭐까지 거. 일주일 후쯤 되면은 내가 진짜 받아들일 거니까 그땐 돼 있겠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한번 돌이켜서 탁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된건 끝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와 같이 있는 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추구할 게 없죠. 나아가야 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진실의 자리에, 둘이 아닌 자리에,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릿속에선 미세하게 돌로 자꾸 나뉘어서 내가 일주일만 참고 해볼게. 일주일 뒤에 안 바뀌면 어쩌지? 또 이런 분별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분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또 공부를 하면서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단박에 공부해서 끝내 마쳐야지 이런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정말 많아요. 몇달 전에 제가 분명히 내가 그때 선풍을 하게 한것 같아요. 그때 내가 견상한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하나가 된것 같고 눈앞이 막 무너지고 막 모든 체험을 막 남들 못하는 막센 체험을 할건다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다. 근데 웃긴 거는 그리고 그 여운 있는 동안은 한동안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버틸 것 같고 행복하고 뭔가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더 나빠졌거나 그냥 똑같아졌다. 그 경계 체험의 경계가 왔다 가고 나서 똑같아졌다 아니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체험을 왔다가 갔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봐야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겉에 드러난 그 체험의 환상적인 면만 보고 그게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던 깨달음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죠. 왜 깨달음 왔다 갈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체험을 할 때, 견성의 체험을 할 때, 왔다 가는 체험은 견성이 아니에요. 센 체험을 하든 가벼운 체험을 하든 그건 왔다 가잖아요. 센 체험 왔다 가고 가벼운 체험 왔다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체험한 그놈은, 심지어 체험을 못했으면 체험을 못한 줄 아는 그놈은, 처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는 그놈은 늘 여기 있잖아요. 한결같이 좋은 일도 왔다 가고 나쁜 일도 왔다 가는데, 좋은 일이 왔을 때 좋은 일온줄 알고 나쁜 일이 왔을 때 나쁜 일이 온줄 아는 그놈은 늘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함없는 왔다 가지 않는 그 진실을 놓쳐버리고 왔다 가는 그 환상적인 경계를 쫓아다닌다면 안 된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분별, 생각, 생각의 힘이 워낙 셀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올라오죠. 계속해서 이 문제, 이걸 문제라고 자꾸 규정하죠. 우울함은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는 문제 해결해야 돼. 저거는 문제 해결해야 돼. 아니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산다는 마음도 없이. 왜그 해결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왜? 우리 마음의 특성은요, 뭐든 쥐는 걸 좋아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엄마들이 예를 들어 보살님들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보살님들 집에서 이제 그냥 애들만 키웠다. 그럼 이제 조금 애들이 크면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시대 뒤처지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애가 잘 될까? 애가 시험 잘 볼까? 내가 뒷발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남편은 잘 될까? 우리 미래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막 온갖 근심 걱정이 막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다 안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시대 뒤처지는 게 아니야? 딴 친구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갑자기 허해져요. 그 친구는 갑자기 회사에 취직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벌고 한다는데 나만 뒤처지나? 그 생각을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내요.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다가 직장을, 안 되겠다.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 직장을 딱 가고 나면 또 직장 가니까 힘들어요, 또. 또그 때문에 괴롭. 또그 괴로움이 다 없어졌어요. 남편도 다 돈도 잘 벌어오고, 자식도 이제 다잘 됐고, 다 원만하고 행복해요. 단지 나이만 좀 들었을 뿐이지,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자식도 다 독립하고, 다 했어요. 행복할까요? 자, 문제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왜? 이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때는 이제 작은 게큰 문제인 것처럼 막 부풀려져요. 우리 뇌가 되게 웃기는 게, 생각이라는 구조가 별것 아닌 것도 남들에겐 요만한 것밖에 아닌데 본인에겐 어마어마하게 죽고 못 사는 괴로움으로 만들어내는 도사예요. 환상적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환상으로 만든 괴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죽을 것처럼 괴로움이야라고 착각하는 도사.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면 20대 젊은 애들이 얘가 쟤 좋아해가지고 얘가 얘를 안 좋아해서 막 괴로워 죽을라려면, 죽고 싶다고 막 그러면 웃기잖아요. 진짜 웃긴다, 쟤는. 웃기고 놀이가 보면. 근데 본인은 웃기지 않아요. 본인은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제가 나를 좋아하다가 딴 사람한테 가는 게, 제가 군에 있으면 장병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장병들 죽을라는, 막 죽고 싶다라는 친구들 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그 친구들 표현에 의하면 너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뭐 그런 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죽을라 그래요. 자기는 못 사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딴 놈하고 단둘이 있는 걸 상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타령하고 싶고.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웃기는 일인데, 재밌는 일인데, 하나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인데, 본인 혼자만 그걸 만든 거죠, 그죠? 본인 혼자만 머릿속에서 그 괴로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빠져들어서 사로잡히고 구속되어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과 다른 모든 괴로움이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그래서 어떤 엄마가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럼 공부, 애가 태어났는데 처음엔 내 아들이 공부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잘하네. 그러면 이제 욕심이 더 나는 거죠. 이게 웃긴 게 공부를 아예 못하면 별 욕심이 안 나요, 차라리. 근데 공부 잘하면 욕심이 더 나니까 공부를 잘하면 야, 잘했으니까 훌륭하다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좀만 더 시키면 서울대도 보낼 수 있겠다. 막 이런 욕심이 나니까 이제 막 집착하게 돼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막 집착하게 되고 구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친구들 만나고 막 하면서 다 공부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다 공부 얘기만 하고 학원 얘기하고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서 이게 이제 그 구조에 빠져들다 보면 그것이 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집착해요. 근데 옆에서 남편은 별 관심 없잖아요. 남편이 들어왔다, 야, 당신 너무 집착한다. 이러면 화가 발끝나죠. 나는 집착이 아니야. 당신은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야.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집착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제 거사님들 편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거사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사님들도 적절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과했을 때 집착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집착을 하니까 애가 죽을 것 같아요. 애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애와 엄마가 갈등하는 걸 보니까 아빠도 화가 나고, 이 보살님은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지는 나한테 도움도 안 줘놓고, 내가 하는 걸 자꾸, 이런 생각이 이제 되니까 나도 괴롭고, 애도 괴롭고, 서로 괴롭다가, 이런 보살님들 여러 명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보살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제가 한 6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한 6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했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뭐, 시어머니도 그러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했을 때, 욱! 하고 발끈하면서 도움도 안 주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건 다내 덕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애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쓰러지고 막 갑자기 삐뚤어져 나가고 갑자기 공부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고 나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애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전히 애한테 계속 쫓고 있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문득 이 집착을 놔버렸어요. 놔버렸더니 내가 너무 살겠다라는 거야.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6년 동안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취해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를 내가 망치고 있었구나. 그래, 애를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너를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놔줬더니 애가 너무 살아나다는 거야. 애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웃긴 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얘기했던 보살님들 중에는, 그래가 집착을 탁 놔서 진짜로 맡겨버렸대요. 그리고 때로 자꾸 습이 올라와서 욱욱 하고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욱 하는 게 자꾸 올라오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 좋은 대학 가는 게 막, 그게 정말 중요한 거냐? 어딜 가든지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사사건건 공부해라, 계획을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하나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이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취미 활동하고, 마음 공부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봤더니,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안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쳐다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뭐지? 엄마가 시켜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들어가야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거 그럼 누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하지? 지가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아예 터치를 이제 안 해버리니까, 거의 안 해버리니까, 야, 이거 이제 엄마가 시켜주지 않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검증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부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착을 놔버리고 완전 맡겨버리고 정말 응원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응원을만 해주고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말 들어주고 막 공부 얘기해주면 그러면 내 들어주는 건 신나게 들어줬다는. 그리고 칭찬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에는 야 이거 엄마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편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대로 편하고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죠. 내버렸더니 진짜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은 이러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볼게. 그럼 좋아지겠지. 이거를 계산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정말 어디에 과도하게 취하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어떠한 그 분별망상에, 어떠한 집착에 틀어박혀서 내가 거기서 못 나오면서 그 거대한 그 집착의 구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못 깨닫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다 문득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신기한 게 우리들은 참 신기한 게 자기가 빠져 있는 집착의 틀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애한테 야, 너걔 지금 뭐 헤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금방 또딴 사람 만나고 딴 사람 만나면 또 걔한테 또 빠져 이래 봐야 얘한테는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집착이 한참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그 말이. 우리도 똑같죠. 애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의 집착 다 똑같아요.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져야 돼. 나는 빨리 뭐 깨달아야 돼. 나는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수많은 것들이 다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크고 작은 구속, 그 생각에 대한 구속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생 어느 시기에. 주로 비교해서 오죠. 그런 구속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 정도는 해야지. 저것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비교 분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허망한 자승자박의 생각의 틀, 집착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틀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느냐면 그 집착의 대상을 바꾸기 게임을 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어릴 때는 성적에 집착하다가 친구에 집착하다가 이성에 집착하다가 대학에 집착하다가 자식 성적에 집착하다가 진급에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사위 며느리에게도 집착을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집착의 대상만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게 습이 돼 있어 놓으니 그게 돌로 나누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추구심. 이게 이 추구심과 거기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몸에 그냥 탁 붙어 있고 그게 삶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제 수행을 하라고 해도 그 수행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중생이 있고 저 부처가 있으니 부처로 가야 돼. 그 특성을 부처님께서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고 방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파라미타. 반야심경의 바라밀다가 그 소리거든요. 알았어. 너네들 그렇게 중생이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알았어. 그거 일단 인정해 줄게. 그 인정하고 시작하자. 안 그러면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부처님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기는 이 차안이에요. 괴로운 더러운 땅. 저쪽에는 피안이 있어서 깨끗한 땅, 부처님 땅 정토가 있어요. 여기서 절로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절로 건너가는 걸 파라미타라고 해요. 바라밀다라고 해요. 바라밀 하는 방법에는 여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육바라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방식의 방편을 쓴 거예요. 중생의 근기를 보고. 그걸 보고 진짜로 여기 있는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방편이죠, 방편.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자기가 서 있는 딱이 자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최상의 괴로움, 최고의 괴로움,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 몸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죽음이 최고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많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딱 체험한다고 할 때가 딱 체험하는 그게 뭐냐면, 이 몸이 난줄 알았는데, 이 몸이 난줄 알았는데, 이 형상 있는 몸? 어떤 이런 게 내가 아니구나.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이름에 제약받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야말로 눈앞에 툭 트인 허공이 그냥 온 우주 전체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법신이야말로 진짜 내 진짜 몸이지. 이 육신이 진짜 내 몸이 아니구나. 말 그대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조견 온 개공 도일체구역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춰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동안은 분별로 보다가 조견 있는 그대로 비춰보니까 온이 몸뚱아리가 몸과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라는 이 온이 공이었구나.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내가 아니었네. 이온 우주가 나였네. 이 전체가 나구나. 이것은 나고 죽는 게 아니구나. 몸은 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몸이 나고 죽으니까 괴롭죠. 근데 이 허공성은 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핵폭탄 수만 수천 개를 터뜨려도, 이거는 터럼만큼도 오염되지가 않는다. 훼손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깨닫는다면, 내일 죽음이 오든 지금 죽음이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탈이거든요. 삶과 죽음을 해결한단 말이죠. 이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해결하는 일이 너무, 이건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장 위대한 일인데, 가장 평범한 일이에요. 가장 당연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져 있는 일이고, 평상심이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건 가장 평범해요. 가장 위대한 것 속에 가장 평범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목마를 때물 마실 줄 아는 이게 바로 부처의 작용이거든요. 이 정도의 부처의 작용을 할수 있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죠. 완벽한 부처인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는 그 근원의 힘, 지혜, 그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어이없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죽도록 힘을 써보세요, 어때나. 죽도록 힘을 쓰다가 힘이 촥 빠져가지고 힘쓰는 노력이 탁 멎었을 때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방법을 써도 돼요. 죽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썼다가 죽을 때까지 노력했다가 확 포기하는 방법을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난 그게 좋다 하면 막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막막 막 기왕 할 거면 막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여 보든지 그래서 완전 확 포기될 때까지 밀어붙여 보든지. 근데 막 굳이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랄까 법을 가리켜 보이는 이 직진심을 해주는 스승이 없을 때는 그 방법밖에 쓸게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수행법이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법이 당연히 수행의 전부이냐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왔었죠 그동안. 근데 법을 가리켜 보이는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정도 인연을 내가 인연에 눈뜰 수 있다면 또그 인연을 만나도 저게 뭔 소리야? 미친 소리? 뭔가? 좀뭔 소리지? 제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큰 스님들 이 직진심 법문을 하시는데 정말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제가. 젊은 혈기에 막 불교학과 다니면서 한국 불교는 이래서 안 된다고 말이지.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만 맨날 했었고 큰 스님들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지잘난 줄 알고 막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이 법을 만나도 여기 마음을 열질 못해요. 근데
여기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쉽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 그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도적대가 자신들이 잘못한 걸 뉘우치고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들었는데, 물론 경전에 그래 놔요. 법문, 첫 법문을 듣고 나서 500명이 다 아라한가를, 그것도 수다원 아라함도 아니고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조차 있을 정도예요. 주로는 법문 듣고 몇 명의 아나함가를 증득했다, 또 수다원가를 증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법문 끝에 암경 니까야 읽어보세요. 다 부처님 법문 끝에 깨달아요. 그래서 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은 언하대오거든요. 말 끝에 깨닫는다. 언하대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집착 내려놓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식 공부 성적 집착 내려놓는데, 3,000배를 백일 기도를 하고, 막 10,000배 백일 기도를 막몇 번을 하고 나서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려놔지겠죠. 열심히, 108, 뭐, 3,000, 하루에 3,000배를 뭐, 한 3년간 한번 해보시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좀 내려놓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한 생각 턱 내려놓으면 되는 걸, 뭘그 힘들게 무릎 나가게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려놓겠습니까? 체지에 걸리게 막 그냥 죽도록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굳이 그래야만 내가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 그 선의 초기에는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 좌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아주 조롱하고 욕했어요. 니는 좌불, 부처를 흉내내는 거냐?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냐? 그런다고 부처 되겠냐? 그러면서 막 허통을 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엊그제 불교계 신문에 어떤 그 학자분께서 그걸 대문짝만하게 썼더라고요. 한국 불교 이게 문제다 하면서, 앉아만 있는다고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거 깨기 전엔 안 된다. 제대로 된 법을 살려야지, 지금같이 이런 방식으로는 깨달은 도인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다. 그 적나라하게 작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글 쓰는 그분도 대단하시지만, 그거를 그 불교 신문사에서 받아준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아, 열리고 있구나. 그런 이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그 풍토가 이제는 좀 조금씩 조금씩, 그렇다고 막다 열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구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삼계가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집착하고, 자기 마음으로 벗어나고, 그냥 하나의 마음뿐이에요. 한 마음, 일심,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라는 게 따로 없어요. 둘로 나뉘는 게 일체 없습니다. 근데 둘로 나눠놓고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 자꾸 둘로 나누는 걸로 나가니까 진리가 아닌 쪽으로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불이법, 둘이 아닌 이 진실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힘줘서 수행을 잘해서 싸워 이기는 걸 잘해도 둘로 나눠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방향을 택하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어도 나중에 또 치고 올라와요. 원수를 죽이면 그 자식이 또 원수를 대갚듯이, 내가 막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둘로 나눠놓고 이쪽이 저쪽을 싸워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원수조차, 문제조차, 적조차, 적이 아니구나, 완전히 하나임을 자각하게 됐을 때, 그때 저절로 하나의 진실, 마음 하나뿐이라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저절로 말 그대로 자연 치유가 일어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